자, 이거 하나 드릴게요. 자, 빠져있어. 아, 네, 이렇게 드리면 돼. 꾸죠? 미미한테. 감사해요. 하트 모양으로 했어요. 아, 빌려? 빌려줘! 아, 이거? 아, 나 돌렸을 뿐인데? 돌렸을 뿐인데? 감동 잡아. 아. 이 오빠 연륜으로 감기는 거야, 지금. 감기는 근데 섹시하잖아. 친절하신 분. 죄송해요. 그 동파. 상관 없는 진짜 이어지시다. 어떡해! 승재하고 영철. 필요하나? 일단 그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느낌 가는 대로 술 먹을 한잔 거예요? 한잔? 아, 보면 되게 한번 뭐. 아, 저 되게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. 저도. 그 좋은 데 가서 저런 거 먹어야지. 어차피 한번 먹는 건데 한번 제대로 먹고. 어우, 너무 그러니까. 맛있겠다. 얼마나 맛있을까. 표정이 한잔 하고 싶어요, 모르겠어. 근데 나왔을 때 괜찮았어요? 기분 네. 괜찮았어요? 어디요? 나왔을 때 아까. 어, 저 영전이 고를 줄 알았는데. 아. 고민했죠? 아니, 전 솔직히 아니요, 고민 안 했어요. 딱 이번에 확고했어. 어, 진짜요? 뭐 하나도 몰랐어요. 아, 정보 뭐 어떤 거요? 저 궁금해야 하는지. 궁금했는데? 왜냐면 대화 시간이 진짜 없었으니까. 나 한번 자리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저는 그래요? 네, 인터뷰 나중에 보면 아는데. 아, 진짜? 네, 직진이었어요, 딱. 계속. 저 첫인상은? 응? 첫인상은? 아, 첫인상은 첫인상이고. 네. 저는 뭐 얘기하고 싶었고 되게 약간 멘트 중에 그냥 술 한잔하고 막 그런 거 그때 만약에 그리고 저는 좀 결혼을 하게 된다면 퇴근하고 남편분이랑 좀 맥주 한잔하면서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냈는지 좀 시시콜콜 대화하는 시간을 좀 맥주? 가지고 싶습니다. 맥주 적었죠? 맥주 콜. 만약에 네. 아기를 가져서라도 대화하는 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자주 보내고 싶어요. 아, 결혼하면? 결혼하고 나서도 있잖아. 대화, 술 한잔 먹는 거. 소개할 때도 어우, 되게 대화에 되게 중심인 분이구나라고. 어떻게 좋아해가지고. 그렇지 않아요? 맞아요. 대화가 중요해서. 그런 시간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왜 처음부터 되게 뽑아준 이유는 뭐예요? 덩치 크신 분이라 했거든요, 제가. 덩치 제일 크니까. 아, 저 덩치 큰 분 좋아해요. 이번에도 할 때 저를 뽑아줬어요? 이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? 아, 두 분이었긴 한데 나이 그때는 조금 아 이제 인정이죠 아, 지금 괜찮은 것 같아 아 그럴 수 있어 충분히 이해 다 해요 아 연설이 앞이라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대화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두 분인데 영호님이라고 했거든요 아니 나이 때문에 1순위로 가긴 좀 어려워요 그럼요 욕심이야 아 그건 당연하죠 형님 괜찮지? 제일 바르시고 근데 그 정도로 갭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아우 맛있겠다 아우 안에 술 좋은 거 봐 아우 저거 그냥 긁어가지고 그냥 내장에다가 확 찍어가지고 아우 이렇게 먹는 거죠 와 진짜 살 많다 어? 쏙 나와 쏙 나왔잖아 네. 한 번에 아하. 잘 땄네. 진짜 맛있죠? 장난 아니죠? 이거는, 오. 뭐야? 어떡해. 맛있네. 근데 맛있다, 근데. 진짜, 진짜 맛있다. 어. 뭐야? 무슨 비리야? 홍게는 먹어봤는데. 홍게는 이런 맛 안 났지, 진짜. 아, 너무 맛있네? 야, 아, 맛있네. 아, 넣어줘. 넣어줘, 순대한테 넣어줘. 자, 이거 하나 드릴게요. 자, 아, 이렇게 해줘. 날려줘. 아직 좀 줘. 그래. 맞아? 빨리 먹어요. 그 자기는 살을 별로 안 나오는데 먹네. 아, 진짜 맛있어. 안 먹는 것 같아. 드세요. 아니, 깐 드릴게요, 이거. 아, 괜찮아요. 저 따야 되거든. 자, 이렇게 드리면 돼. 꾸죠? 울면 돼. 감사해요. 네. 근데 부끄러워서 잘 안 먹어. 야. 거절 잘 안 하셔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. 괜찮아요. 삐져있긴 한데 아, 감사해요 하트 모양으로 했어요 어. 맞죠? 어머. 맞죠? 맞죠? 이거 약간 나무 느낌으로 드릴게요 나무 느낌 아 그렇긴 하죠 네, 근데 그게 진짜 오래된 신발이어서 아 진짜요? 네. 와 빌려? 빌려줘 혜나야 잡아라 너무 괜찮다 아, 이건 감동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? 아, 저
작은 거에 사소 아, 사소한 아, 거에 나 돌려스푼인데 돌려스푼인데 감동 잡 아 뭐지 앞에 두는 게 아, 아니라 보통 이렇게 하고 접시에다 가는 게 이게 약간 2000년대 초반 아. 이제는 돌리자 이거야 돌리자 야 야 이거 나이만 오빠한테 빠지면 못 나온다 이거야 그렇지 뭐지 그냥 먹으면 되는데 아싸 아싸 뭐 이런 거 뭐 사실 없지 않은데 아니야 근데 그런 거 있는 거 같아요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게 감사하고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걸 해주는 거에 그러니까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과 아 이건 당연한 거지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. 아 진짜? 응. 저 너무 고마운데 어떻게? 그러니까 이게 말씀해 주는 건 감사한 것 같아. 어때요? 전 개인적으로 24년이 진짜 변화가 엄청 많아요. 진짜 많고. 저는 서른이 되고 10년 단위로 좀 인생의 계획을 좀 짜야 될 것 같아. 짜고 있어요? 그래서 대학원을 좀 진학하게 된 것도 있고 미래를 봤을 때 나중에 뭐 석사를 하면은 박사도 할 수 있으니까 아, 지금 생각은 없는데 근데 멋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회사 다니면서 뭔가 공부하기 쉽지 않은데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아, 멋있어요 진짜. 오빠는 칭찬도 잘하는 저 오빠는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적성에 맞는 거예요 그 소방 그 21살 때 자격증을 3개나 땄거든요? 국가 자격증? 잘 맞네 아 콧물 나서 돌리면 돼요 돌리면 돼요 아 콧물 나서 돌리면 돼요 돌리면 돼요 아 그게 아니라 콧물 나서 오빠는 다 알아 감기 감기? 감기는 아까 소주 한 잔 소주 지금 몇 잔이야? 영철 씨가 진짜 잘한다 나긋나긋하게 잘 먹었어요? 갈까요? 네, 30만 원 네. 와. 30만 원이야 비싸게 하나? 비싸긴 하다. 네 오늘 맛있었어요? 아 진짜. 대짜금 나 오랜만에 진짜 너무 많이 먹었어. 덕분에. 아 근데 잘 먹었어. 너무 잘 먹었어. 아 손 저 손 손 봐요? 손금 봐요? 어 M자 손금 있네. 이게 뭐야? 부자 손금. 아, 미국 세렝게티. 세렝게티에서 사자를 만나본 사람이라 공략을 잘하네. 이따 했어요, 저희 아버지가. 아, 근데 수능증이 좀 심하네. 응? 수능증이 좀 있네. 아, 맞아. 저 진짜 심해요. 추워서. 잠깐만, 어디가 추워요? 왼쪽, 오른쪽? 둘 다. 시선 좀 봐요. 여기 듣죠? 아, 진짜? 그럼 뭐야? 시선 좀 봐요. 여기 듣죠? 아, 듣죠? 진짜? 얼어있지, 얼어있지, 얼어있지. 얼어있지, 손잡이 얼어있잖아. 시선 봐. 아, 한 잔 더? 누구랑 더 대화하실 거 아니에요? 응? 이 느낌이 들다, 오늘 여기까지. 아, 근데 신기한 게 어떻게 이렇게 먹고 나서 다른 분들을 얘기하는지 너무 궁금해. 아,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? 아니, 그게 아니고 난 궁금해. 아, 오케이. 오, 순자 씨도 되게 호감 있는 것 같은데? 그러니까 순자가 그치? 순자가 감기는 거야. 맞아. 순자는 어리니까 이 오빠 연륜으로 감기는 거야, 지금. 넘어갔어. 자상한 분 너무 좋아요. 최고예요? 동경. 아. 어머, 어떻게 엄청 나왔어. 동년배한테 못 느끼거든. 못 느끼지. 이것이야말로 오빠들의 어떤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. 어린 녀석들이 잘 들어라. 이게 바로 오빠다. 오빠력이라고 하는 것이다. 그 말이야. 이게 너무 그냥 어린 것들아 잘 들어라. 빠졌어. 빠졌어. 순주 씨 넘어갔어. 자상한 분. 되게 대개를 하나하나 다 까주시더라고요. 생각보다 그냥 대화가 잘 통한 것 같아요. 맞아. 그렇게 40대로 안 느껴졌어요. 그럼. 긍정적인 거네요. 네. 이쁘시고 뭐 보조개가 이쁘잖아요. 그런 것도 있고 눈이 일단 맑으시고 자기 앞에 이제 해야 될 것들을 이제 회피하지 않고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았고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학원 논문이나 뭐 그런 것들 그 시절의 제 모습이 약간 조금 보였던 것 같고 그게 좀 멋있어 보였어요. 영철님 마음은 지금 누구누구 있는 거예요? 저는 뭐 영자님이랑 순자님이랑 현숙님 현숙도 있어요. 일단 순자님은 대화를 많이 해서 좀 이제 조금 편해졌는 상태고 조금 새로운 분을 좀 알려고 하는데 좀
빨리 노선을 확실히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저분이 순자한테는 확실하게 어필을 좀 했어요. 네. 확실히 연륜으로 빨리 파악하는 사람을.